안녕하세요.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작사 1, 2, 3에서 부혜령 역을 맡은 배우 이가령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응답하라 1980에서 머물러 있고 있습니다. 너무 옛날 사람이죠. 네,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. 인터넷 쇼핑도 웬만하면 잘 안 해요. 이게 또 다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물을 사서 먹었더니 물 같은 건 제발 좀 배달해서 먹어라. 그 무거운 거 들고 오냐네요. 꼭 마트 가서 그 무거운 페트병을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집까지 가지고 오죠. 네, 로봇 청소기 있는데요. 정말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제가 부직포로 밀어요, 밀대로. 뭔가 이렇게 기계에 대한 새로운 거 배우는 거는 좀 느린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불편해요. 배달 앱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화 주문은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. 어플까지는 깔았는데 결국엔 또 포기하고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찾으러 가겠습니다 해서 찾아서 먹었어요. 버튼을 한두 번 누르느니 그냥 손으로 카드를 빼서 결제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카드 꺼내서 쓰는 게 더 편해가지고 이게 훨씬 편해요. 근데 진짜 이 시간이 더 빠르지 않아요? 이거 커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되게 시대에 뒤처진 것 같다. 뭔가 새로운 기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거부감의 수치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? 얘기하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삶을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알라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모르고 사는 거죠. 그럼 모르는 것은 흠이 될 수 없어요. 이제라도 배우면 괜찮겠죠.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? 시간이 걸려도 꼭 배우겠습니다. 제가 배워서 전파도 좀 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.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, 그런 거 알려주는 거에 선봉장이 되고 싶은 거죠. IT 시대는 내 손 안에.